206,6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동사는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0년 3월 설립되었으며 2017년 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주요 제품은 콜레라 백신 치료제, 유비콜과 바이오의약품 수탁 연구 및 수탁 제조 등이 있으며 국내 중소 바이오 업체들의 임상 시료를 생산하고 있음. 춘천의 제1, 2공장 및 기업 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규 예방 백신 제품 개발 및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CRMO 서비스 사업 병행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콜레라 백신의 개발 및 유통업과 바이오의약품 수탁 연구 및 생산 서비스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경구용 콜레라 백신을 개발하여 세계보건기구의 사전 적격 평가인 PQ 인증을 받았으며 유니세프와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을 통해 공급하였고 도미니카 공화국, 이집트, 파키스탄 등의 진출 대시 공공시장 진입을 목적으로 장티푸스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을 개발 중에 있으며 프리미엄 제품으로 폐렴구균 백신 및 수막구균 백신 역시 개발 중에 있음. 재무 대시 기술 매출 제거 및 바이오의약품 수탁 연구 및 제조 서비스 부문 부진에도 콜레라 백신의 공급이 증가한 가운데 환율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양호한 외형 성장 기록. 대시 원가 율의 하락과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 손실 폭은 전년 대비 축소되었으며 대규모 파생 상품 평가 손실 제거에 따라 순손실 폭 또한 축소되었음. 대시 콜레라 백신의 수주 확대와 장티푸스 백신의 필리핀 3상 완료, 호흡기 융합세포 백신과 대상포진 백신의 호주 임상을 위한 허가 신청 예정된 가운데 서비스 매출 호조로 외형 성장 기대. 2023년 5월 26일 기준 장마감 유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은 281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유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295위입니다. 유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주식수는 3,644만 4,807주입니다. 유바이오로직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유바이오로직스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4.9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94.8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41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6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6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24배, 3,44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0억 원, -72억 원, -3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01억 원, -280억 원, -34억 원입니다. 유바이오로직스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5번지 69%이고 유보율은 546.7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58.81이며 전일 대비해서 4.12 더하기 0.2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